저희 가족은 일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서울 포린 스쿨 SFS 서울 외국인 학교의 운동장 시설을 저희 가족이 매주 일요일 오전 몇 시간 동안 그 공간을 다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들 다 초청해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다 레슨을 받고 같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현금으로 최소 100만 원씩 개인당 매주마다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 댁에는 항상 현금 뭉치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가방 한가득 그것들을 이제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들고 이제 사람들한테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이 끝나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음식점에 한 3층 정도를 다 이제 뭐 대여를 하던지 해서 그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끝나서는 가족끼리 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순자 여사님 이제 잘 보이는 시간입니다. 며느리들이. 잘 보인 만큼 용돈을 그만큼 받으니까요. 어머님은 특히나 전재영 씨가 박상아 씨와 바람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입막음을 하려고 더욱더 많은 돈을 줬을 겁니다. 주실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주셨어요. 현금으로. 채권으로는 도대체 몇 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